유는 큐레이터예요, 그러면? 네, 제가 다 전시 기획하고 네. 이런 거죠. 아, 그래요? 예. 나는 내가 얘기했다가 나를 알면 예. 뭐 줄링이 이런 거 상상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조금 알면 다 그 사람 과거를 알 수밖에 없잖아. 예. 다 나온다니까. 근데 내가 자신했잖아요. 나를 좀 알면 그렇게 의심할 수가 없다고. 예.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정대태 회장이 그 다 꾸며냈다고 그러대. 내가 보니까 줄리 것도. 뭘 해놨다고요? 정대태 회장이 다 꾸며놨다 꾸며낸 얘기라고 그러대. 아니 그러니까 누님 저기 정 회장이. 누나 네. 99년도에 이제 그 의사하고 결혼하잖아요. 99년도? 어, 근데? 3월 달에 그 어디지? 저기 노보텔인가? 거기서 하고 저기 누님하고 같이 뭐 라마다 르네상스 다녔던 그 친구인가 봐, 누님. 예? 그분하고 뭐, 그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그거 방송한다는 거. 그 평일날 와. 나랑 누구랑 친구랑 다녔는데 난 그런 친구 없는데. 아 그런 친구 없어요? 아. 아유 누군지 이름 대볼. 아니 나는 그런 데 다닌 적이 없어. 나는 그게 아니라 예. 나이트 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예 대학생 때도 우리가 왜 나이트 많이 가잖아. 그렇죠. 난 진짜 한두 번 가고 안 가서 난 그런 데 되게 싫어하고 시끄럽고 그런 데 싫어하거든. 예.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예.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예.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어려서부터 아 철학적인 거 네 그런 걸 좋아하지. 딱 어떻게 믿어. 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예. 증거를 내놔라 이거 증거를. 네. 예, 예. 내가 줄리였던 증거를 내놔라 이거야. 그 나랑 그 줄리였던 같은 뭐 친구 있다며 그 잘됐네 그 친구를 데려와라 이거야. 어? 그럼 그 친구랑 나랑 활동했던 시기랑 뭐 그 당시 만약 또 손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살벌하게 이제 법정에서 이제 누군가 하나는 두들겨 맞겠죠. 내가 두들겨 맞던 그쪽이 두들겨 맞던. 네. 그쵸? 예. 예. 그럼 되는 거예요. 5만 프로가 아니라 100만 프로 자신 있다니까? 예. 그거 잘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못 나와요. 그렇죠. 후보. 네. 후보. 어떻게 룸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아무 세상에 바뀌어도. 예.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아 예 미친놈이 새끼. 어 왜요? 도라이 새끼야 어?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하냐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고.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다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네가 기자냐?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와, 씨, 말은 잘해요, 이씨.